발전제가 궁금하시다고? 네. 앉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한옥이 이렇게 큰 건물이 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도. 곡전제는 뜻은 곡전이 살았다. 어느 곳을 가든 그 집 제자를 써서 건물 이름을 제로 많이 붙여요. 근데 곡전제는 저희 증조부님의 호가 곡전이었어. 그래서 곡전제라 하면은 곡전이 살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돌담이 금가락같이 둥그렇게 쌓여있잖아요.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시기니까 어찌 보면 빈민구제사업식으로 이 담을 쌓았어요. 전부 이 지역민들이 지게로 돌을 쳐다가 이 돌을 전부 지역민들이 등짐으로 쳐서 전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 수 있게끔 이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지은 것보다 돌담 쌓는데 60%가 들어갔어요. 이 집은 꼭 이렇게 뭐 자기 집이 잘 살기 위한 것보다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명당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고택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방마다 화장실도 내부에 만들고 주방시설도 만들어서 한옥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책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제 좀 피곤했는데 곡전제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피곤함이 사라졌어요. 다음에 와서 또 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네, 저 자전거 대여 좀 하려고요. 아, 네네네네. 그, 한 시간에 기본은 6,000원이에요. 6,000원이요? 네. 어디 가시려고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좋은 곳이 있나요? 네, 바로 저기만 넘어가면 바로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가시면 그 데크 건너편에 그 사진 찍기 좋은 대나무 숲길이라고. 아. 여기 불에 오면 꼭 들려야 되는 곳. 진짜 좋네.
산토리 묵사발입니다. 우리 집 최고 인기 아이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수육에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분유 나왔습니다. 네. 이거 빵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불행에서 나온 우리밀로 만든 빵이고요. 보통 빵보다는 식빵 레시피로 이걸 만들어서 훨씬 더 맛이 좀 독특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디플렛 말차인데, 그 말차를 질서 녹차랑 같이 해서 저희가 다 시럽을 다 저희가 만들어서 쓰거든요, 수제로. 크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마늘빵 좋아해요? 마늘빵 원래 좋아하는데 원래 좀 딱딱한 감이 좀 있었는데 얘는 너무 부드러워요.